폴포트, 키우 3판의 중심이 된 크메르 루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평등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꿈꾼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상이 꿈으로 실현되는 과정은 가팔랐습니다. 평등의 이상향은 점차 그들이 기획한 것과 멀어져 갔습니다. 폴포트는 수많은 사람을 인적 청산했고 독재와 공포 정치를 펴며 크메르를 지옥으로 물들였습니다. 인류 최악의 참사를 기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만행을 저지르기 위해 정권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크메르 루즈는 킬링필드라는 히틀러 이후의 최고의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학살의 원흉이며 악명의 장본인인 폴포트는 악마가 아닙니다. 사람이며 지식인이며 아버지이며 관료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공부해 서구 사상을 일찍이 체득한 수재였습니다. 크메르 루즈의 범죄에 주목할 요소는 이것이 민족 대학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학살은 타민족을 적대시한 정책과 반목 때문이었습니다. 크메르 루즈란 붉은 크메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입니다. 이들은 반베트남 마오이즘 추종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폴포트는 1346일 동안 민주 캄프치아 지배기간 동안 인구의 30%를 죽였습니다. 크메르 루즈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광기밖에 없는 미친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크메르 루즈에 대한 시각은 대략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대학살극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민족적 방어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크메르의 불행은 급진적인 공산화에서 비롯됐습니다. 크메르 지도부 폴포트는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와 목표, 조직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이고 물고기적인 사회에서 정부의 말발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서 이들은 인적 청산을 채택한 겁니다. 더 끔찍한 이야기는 학살 이후였습니다. 폴포트를 중심으로 한 크메르 루즈는 자신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지구촌 최고의 학살극을 벌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고도 끔찍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정말 희극적입니다. 비극 가운데 가장 슬픈 희극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나 현 상황의 위기는 항상 있어 왔고 급한 산업화나 국방에 대한 유혹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빌미로 국가의 운영과 행정을 독선적으로 짜내려는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나가려는 세력이 권력을 쥐어야 합니다. 위기로 국민을 괴롭히지 않는 세력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망상과 공상, 환상으로 독선에 빠진 세력들은 배제되어야 만민이 행복하다는 것을 크메르 루즈가 알려줬습니다.